반갑습니다. 오늘 6월 22일 조건 검색기 오늘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방송이 약간 좀 사고가 나서, 저희가, 녹화를 하다가 끊겨버렸습니다. 예, 끊겨버려가지고 방송 사고가 약간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이시죠? 6월 22일. 예, 요건데, 이걸 딱 틀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약간 방송 사고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컴퓨터가 뻗어버려가지고, 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예, 여태까지 영상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내일부터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오늘은 일단 결과부터, 예, 결과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오늘 4개가 나왔고, 2개는 손절, 2개는 수익, 뭐, 요렇게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조건 검색기는, 매수, 매도에 관해서, 매수는 수동입니다. 매수는 수동으로 눌러주고, 매도는 자동으로 가능하십니다. 예,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드림텍, SNS텍, 덕성, 네, 레이커 머트리얼즈 해서 4개가 총 나왔고, 2개 수익, 2개 손절, 뭐 이렇게 진행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 조건 검색기가,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부터인데요. 업그레이드 버전 A가 있고, 기존에 쓰던 B가 있습니다. 자, B 버전은 오늘 4 종목이 나왔고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은 오늘 한 종목만 나왔습니다. 드림텍. 뭐 아쉽지만 손절은 나왔지만 어쨌든 종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왜 이것을 강조를 드리냐면 이 검색기는 종목이 많이 뜨면 일단 안 됩니다. 왜 많이 뜨면 안 되냐면 종목 자체가 많이 뜨면 잘 잡은 사람은 수익이고 못 잡은 사람은 손절이고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건 검색기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일단 종목이 작게 뜹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작게 뜹니다. 예, 굉장히 작게 뜨지만, 대신에 좀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종목이 1개 아니면 3개, 2개, 요렇게만 뜹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중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중 매수. 예, 비중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 하나만 떴고요. 예, 뭐 18일, 6월 18일 같은 경우에도 RF텍 요거 하나만 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양을 받으면 두 개를 보내드립니다. 두 개. 예, 두 개를 보내드리는데 오늘 조건 검색기 AB 네, B는 기존에 쓰던 거 4개가 나왔고요. A는 오늘 드림텍이 하나 나왔고, 예, 종목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예,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수익 내기가 좀더 편하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익 인증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익 인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새롭게 조건 검색기를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좋지만 했기 때문에 오늘 수익 인증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신 분들이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잘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안 했거나 종목이 안 떴거나. 예,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올라와 있는 분들 9988님 자, 드림텍 떴죠. 예, 드림텍 이분 수익 나셨고 또 항상 올려주시는 우리 지구 무정님, 자 이분은 오늘 빅텍, 자 이거는요 빅텍은 예전에 잡혔던 거예요. 5,000원대 잡혔던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5,000원대 잡혔던 종목인데 지금 이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빅텍. 그리고 저희가 또 추천주도 또 한번 날렸습니다 이거를. 6,000원대 아마 날렸을 거예요. 그래서 빅텍을 조금 수익 실현하셨고 많이 먹었죠. 자, 수젠텍은 금요일 날 잡혔던 종목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수젠텍.
아니면 이것도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세진중공업은 이것도 그 전에 잡았던 종목이죠. 이것도 오늘 많이 올라가네. 세진중공업. 이게 뭔지 하여튼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오늘도 거의 20몇 프로 올라갔던데. 자, 지구무정님 같은 경우에는 팔고 끼가 있는 종목들은 꼭 조금씩 남겨놓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건 검색기야말로 여기 보시면 매일매일 저희가 짧게든 크게든 인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정말 절실하신 분들, 원금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 악착같이 나는 해봐야 되는 분들, 예, 이런 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요.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내 평생을 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평생을 쓴다 보시면 되고, 요거는 리딩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검색식 추천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검색식을 순수 분양받는 겁니다. 예, 분양받는 거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금회복 절실하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냥 투자해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투자해서 투자금을 날릴 바에는 정말 괜찮은 무기. 자, 이건 메리트는 평생을 쓸수 있지 않습니까? 예, 평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던 저렇던 오늘 한번 이용해 가지고 같이 해 보시면 정말 만족도가 크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건 검색기야말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수익을 낼수 있는, 예, 매일매일 수익을 낼수 있고, 원칙대로만 해 준다면 이거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미코 이거는 오늘 많이 갔는데.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말 나는 한번 분양받고 싶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많은 문의 주세요. 저희가 밑에 카카오톡방 밑에 주소 뚜두두두두 남겨놓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또는 문자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일 빠른 거는 여기 카톡방에서 대박이라고 보내주는 게더 빠릅니다. 자, 보시면 매일매일 수익, 물론 손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대적인 값은 정말 내기 힘들다는 점,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